이렇게 시스루 양말이 되게 시크한 무드가 나. 아, 스톰아이드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벌써 또 5월이에요. 또 5월에 행사도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후딱 지나가 보면은 진짜 연전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요즘에 여름 신상도 예쁜 거 잔뜩 쏟아져 나와서 진짜 정신이 없어요. 맞죠? 오늘은 제가 데일리로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아이템들과 또 거기에 어울리는 코디들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질바의 질스튜어트 제품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와 빵빵한 기획전 당연히 장전되어 있으니까 여름 준비 저랑 한번 후딱 해보시죠. 제가 처음에 어떤 걸 보여드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저의 원픽인 가방부터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여름 하면 뭐다? 캔버스백이다. 캔버스는 항상 스테디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여드릴 이거 가방은 에디백인데 저는 이거 가방 보자마자 피크닉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귀여운 썸머 시즌 툴버스 토트백인데 제가 진짜 칭찬할 거 한가득이에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컬러감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또 엄청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언제든 어디든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스타일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진짜 만족한 거는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스타일의 가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이렇게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와르르. 약간 되게 초라하게 주워 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런 또 센스 있는 디테일이 있고요. 얘 진짜 수납 왕이에요, 왕. 봐봐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 저는 여기다가 틴트랑 쿠션 요런 거 좀 가볍게 넣어서 다니고요. 옆에 또 이렇게 길다란 요런 공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펜 요런 것도 수납을 하고 뒤에 보면은 뒤에도 뒷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어보면은 안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툴박스답게 정말 수납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름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 이런 또 캔버스백 많이 들고 다니면 공감하는 게 이런 모서리들 마모되거나 오염되는 거 알죠? 그거 공감하시죠? 얘는 이렇게 트리밍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 오늘도 여기다가 촬영 장비 넣어서 왔는데 활용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제 원픽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크기감 있는 가방 들어줄 때 이런 귀여운 미니백들 같이 들어가지고 악세사리처럼 착용해주는 이런 센스 있는 코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귀여운 미니백은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름에는 정말 이런 실버 컬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수록 이 스톤 화이트가 크랩도 되게 매력적이고 볼수록 뭔가 깔끔해서 엄청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스톤 화이트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엔 가방도 레이어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미니백은 이제 패션이에요. 정말 그냥 딱 봤을 때 군더더기 없는 그냥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만져보면은 생각보다 약간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크랙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그런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납이 좋은 편인데 뒤에 이렇게 외부 포켓도 있고요. 안에 열어서 보면은 카드 수납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또 필수템인 쿠션이랑 틴트 정도는 되게 가볍게 캐리할 수 있는 사이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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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랩이 체인도 있고 손잡이 스트랩도 있어서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들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크로스로 드는 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피크닉이 좀 생각나는 가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청량하면서도 부드러운 파스텔 색감의 블라우스. 되게 미니멀해 보이긴 하지만 또 숄더 부분에 이런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어깨선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대신 여기다가 좀 멋쟁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생지 부츠컷 데님 같이 코디하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봄, 여름 템에 피셔맨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본템으로 딱 정착을 한 아이템들인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피셔맨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되게 와이드하지만 엄청 깔끔해요. 그래서 신었을 때 되게 시크한 무드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 코디에다가 그냥 깔끔하게 맨발에 이거 하나 신어서도 은근 멋돌이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고 신어보면요 진짜 세상 완전 폭신폭신한 스타일인데 또 요즘 트렌드인 약간 이런 플랫폼 스타일이어가지고 저 같은 기장녀에겐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정말 서머 시즌에 이렇게 피셔맨은 하나쯤 있으면 진짜 진하게 잘 씻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에디백 네이비 컬러는 훨씬 더 깔끔한 무드가 나잖아요. 이런 캔버스백 디자인이기 때문에 캐주얼하거나 내추럴한 느낌으로 들어주기도 진짜 괜찮은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페미닌 룩에다가 하나 또 딱 들어주면은 생각보다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코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에디백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바로 요거. 클래식한 느낌이 잔뜩인 바로 요 조이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가방 보자마자 원피스랑 꼭 들어야지 했던 가방입니다. 캔버스 재질이지만 굉장히 클래식한 요런 박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툭 들어줘도 코디의 완성도가 되게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히 요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로고도 이렇게 진짜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리밍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캔버스 특유의 오염, 마모 이런 거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사이즈 보면은 약간 미디엄 사이즈 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미 보부상 분들도 챙길 거는 다 챙겨서 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넉넉한 사이즈인 제품이고 얘도 안에 수납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따로 이렇게 있어서 다이어리 같은 거 넣어 다니기도 괜찮았고요. 여러분 정말 여름에 캔버스백 빠질 수가 없는데 또 이런 클래식한 디테일이면 미칩니다. 평소에 데일리로 입는 데님 룩에도 당연히 잘 어울릴 스타일의 가방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꼭 캐주얼한 스타일로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PK 원단으로 된 스포티하면서도 굉장히 러블리한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원피스인데요. 아, 미니 원피스이긴 한데 제 체구에는 굉장히 오버사이즈라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제가 너무나 눈독 들이고 있던 제품이기 때문에 품기로 했습니다. 아니 뭔가 이렇게 원피스에다가 이거 가방 드니까 굉장히 일본 스타일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좀 빠져있어요. 근데 요거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한 게 매력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좀 특히나 캠퍼스가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쓸데없이. 브라운은 확실히 좀 클래식하긴 한데 블랙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한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신은 요거 리본 슈즈도 소개를 할게요.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주 핫한 트렌드라는 리본이랑 발레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요 신발 굉장히 좋은 게 여러분 요거 리본 스트랩 탈부착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단독으로 신을 수도 있고요. 좀 더 포인트 줄 때는 이렇게 또 타이업을 해서 신을 수가 있으니까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긴 바지랑 입을 때는 그냥 슬라이드로 신고 짧은 하의나 원피스 입을 때는 약간 타이업해서 하는 게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착화감이 너무 편합니다. 일단 쿠션감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또 진짜 프로 발볼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못 신으면 진짜 발볼 혹사당하거든요. 요 제품은 요 리본이 쿠션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편해. 얘도 굽 높이 이렇게 3.5cm가 있기 때문에 우리 키장녀분들 너무 환영할 만한 소식이고 이런 살짝의 높이감 하나로 다리 라인도 예뻐 보이는 거 아시죠? 제 생각에 조금 더 예쁘게 신는 방법은 이렇게 시스루 양말이랑 또 코디를 하는 거예요. 요거 아주 이번 여름에 정말 핫할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를 조금 더 많이 신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여름 오면 화이트 못 버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이건데 진짜 오늘 에디백이랑 원픽 고르는 것 중에 가장 고민했던 가방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고 브랜드에 좀 적극 어필을 했던 가방인데 여러분 일단 너무 스타일리시합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트렌디라는 그런 스포티 캐주얼 느낌. 여러분 이거 가방 보기에 굉장히 탄탄하죠. 근데 들어보면 또 무겁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의 가방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레더백으로 들다 보니까 좀 무거워서 잘 안 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얘는 진짜 꽤나 라이트한데요. 수납 미쳤어요. 일단 진짜 엄청난 포인트가 뭐냐면 안에 이렇게 보강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다? 여기다가 아이패드 넣어놔도 애기 안 다치게 보관할 수 있다. 진짜 미친 디테일 아닌가요? 너무 칭찬해. 수납은 당연히 또 좋습니다. 여기 따로 지퍼로 된 수납도 있고 뒤에 이런 포켓도 있고요. 앞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파우치 같은 디테일 당면이 있습니다. 내부 수납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사이즈감도 우리 바리바리 스타분들 너무나 환영할 만한 그런 사이즈 아닙니까?
진짜 추천할게요. 가벼우니까 더 쉽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가방 같은 경우에는 꾸몄을 때도 당연히 잘 어울리지만 정말 편한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툭 하나 걸쳐줘도 코디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꼭 추천을 하고 싶었던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에 또 편한 무드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거는 반바지 코디인데 여름에 반바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진짜 찾아다니던 그런 베이지 색감의 반바지인데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예뻐요. 그냥 이미지로만 보고 조금의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구매한 제품인데 핏 진짜 완전 마음에 딱 듭니다, 여러분. 여름에 진짜 죽도록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반바지에다 그냥 바람막이 하나 걸쳐도 되고 살랑살랑한 블라우스 딱 하나 걸치고 이런 또 스포티한 가방 하나 들어주면 코디 끝! 약간 느낌 아시죠? 이런 스타일에 샌들 너무 잘 어울리죠. 여기다가 양말 한번 같이 신어서 스타일링 하는 것도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 좀 다양하게 한번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질바의 질 스튜어트 제품도 추천을 해드리고 같이 어울리는 코디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 너무 피크닉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 오늘 원픽은 에디백이랑 리본 슈즈입니다. 활용도도 너무 좋고 정말 스타일까지 제 취향 가득이라 이렇게 한번 두 가지를 골라봤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질바의 질 스튜어트 제품들 무신사에서 15% 할인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5% 할인 쿠폰도 있다고 하니까 꼭 챙겨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제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름 준비되셨나요? 제가 또 예쁜 제품들 가득 한번 들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